스누트가 라이트 16강 3번 우리 요약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락은 우리 순서와 문장 넣기 괜찮다. 순서와 문장 넣기로 좀 대비를 잘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따라가 보자. 모든 단어들은 have to be coined,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단어 장인에 의해서 어떤 순간, 그러니까 역사의 태고에서, 그러니까 아주 오랜 옛날에 어떤 순간에 단어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단어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했다는 거야. 누군가가 만들어야 했다는 거지. 그리고 그 단어 장인은 had an idea,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 To across, 전달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소리가 필요했습니다. To express it,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자기가 가진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소리가 필요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in principle, 우리 문장 넣기 순서, 단서다. 자, 원칙적으로 어떤 소리든 would have done, 괜찮았을 것입니다. 어떤 소리든 뭐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 얘기야. 자, 그리고 지금 이 얘기는 뭐 옛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조동사 have pp가 왔다. 자, 그래서 the first coiner, coiner 하면 처음으로 신조어를 만든 사람이지 그 용어를 만든 사람. 정치적 제휴에 대한 그 용어를 만든 사람은 예를 들어 예시야 could have used,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McClough 또는 Schmendrick or McGillicuddy. 뭐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어떤 소리든지 사용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러나 people are poor. 사람들은 서툴렀습니다. 뭐 하는데? 그 소리를 기억하는데. out of the blue 하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으로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갑자기 나타난 그런 소리를 기억하는데 서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원했습니다. 뭐 하기를? 그들의 청자들의 이해, 그 신조어에 대한 이해를 좀 덜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자, 뭐 하기보다는 having to define it, 그것을 정의해야 했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야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너무 소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의미가 유추가 되지 않으면 일일이 그 말을 할 때마다 막 정의를 내리고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그 신조어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를 원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나오잖니. 그래서 그 해결책이지. 이런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they reached for metaphor. 그들은 비유에 손을 뻗었습니다. 이 얘기는 비유를 찾았습니다. 자, 해놓고 관계대명사다. 어떤 비유? Reminded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키는 거지. 그래서 그들에게 그 아이디어를 상기시켜줄 비유. 그지? 그래놓고 다시 관계대명사 이제 병렬이야. 그리고 또 어떤 비유? 해놓고 이거는 삽입절이야. 그들이 희망하기에, 여기가 빠졌다. Would create a similar idea. 비슷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비유. 그들의 청자의 마음속에 비슷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비유. Such as, 뭐와 같은? 바로 band or bond와 같은. 그 정치적 제휴를 위해서 band, 무리 또는 bond, 유대 또는 끈과 같은 그런 비슷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그런 메타포를 찾았다는 거지. 자, 그리고 그 비유적인 암시가 허락했습니다. 오형식이지? 그 듣는 청자들이 to understand, 그 의미를 더 빠르게 이해하도록. 자, 어떤 경우보다는 만약 그들이 완전 그 맥락에만, 문맥에만 의존을 해야 했던 것보다는 바로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을 때 이러한 비유적 암시가 듣는 청자들을 하여금 그 의미를 좀 더 빠르게 이해하게 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그래서 뭐 이 단락은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얘기를 했지. 그냥 어떤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낼 때 그것이 아무 소리나 가지고 만들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기억하는데 서투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뭘 찾았다? 바로 비유를 찾았다. 이 얘기가 바로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였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 단락 같은 경우는 순서 문제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원칙적으로 어떤 소리든지 괜찮다. 신조어를 만들 때. 그 다음에 그 예시로서 문장이 나왔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문제점 제시했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하면서 그들이 비유를 찾았다. 이렇게 정리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맨 마지막 문장에서는 그 비유적인 암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단락이었다고 하겠어.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한번 보면 단어 장인들이 소리가 필요했을 때
자, 그들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소리가 필요했을 때 그들은 유용한 소리를 선택했습니다. 어떤 소리? Would help. 그 생각을 기억하는 걸 도와줄. 그렇지? 뭐가 아니라? 그냥 무작위의 어떤 소리가 아니라. 그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고 하겠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not just 뒤에 왔는데, 원래 이거야. 그러니까 not a 법이었지. A가 아니라 B다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B를 앞으로 내보내면 뒤에 콤마 찍고 이제 not A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단지 이제 그 just가 들어가서 그냥 단지 A가 아니라 요 정도로 조금 강조한 것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3번 문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순서와 문장 넣기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